안녕하세요, 예빌이에요. 아,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아주 오랜만에 찍게 되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실리콘 큐브를 제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짧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뭐 매끈하게 이렇게 자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매끈하게 자를 수 있는 뭐 지그를 좀 만들어 볼까 하고요. 자, 먼저 작업을 좀 해두었는데요. 잘라야 될 실리콘 튜브의 구경에 맞게 이렇게 구멍을 먼저 홀쏘로 뚫어둬요. 이렇게. 실리콘 튜브 구경에 맞는 이런 나무 파츠들을 몇 개를 좀 잘라 볼 거예요. 지금 개수는 한 5개 정도?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구멍이 없는 타입. 나머지는 구멍을 다 뚫어서 이렇게 개수대로 제가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츠들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개수만큼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필요한 길이에 맞추려니까 5개의 파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없는 거는, 홀이 없는 거는 제일 밑바닥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할 거예요. 맨 위에 홀은 칼날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홀은 붙이지는 않고, 요 아래에 있는 요렇게 4개만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본드로 붙인 다음에 자, 클램프로 물리도록 할게요. 자, 이대로 바짝 말려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어요. 안쪽에 이런 홀은 일치시 안쪽 홀 기준으로 일치를 시켜 가지고, 예, 붙이고, 이제 밑판을 붙일게요. 밑판은 붙이는데 얘가 40mm를 정확하게 띄워야 되니까, 그게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작은 원형도 붙이는데, 밑판도 풀을 바르고, 밑판도 이렇게 풀을 발랐는데 단단하게 굳도록 말려줍니다. 자, 뚜껑을 달아야 되겠는데, 자, 요거를 제일 위에 들어가는 요 뚜껑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안쪽 구멍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자, 호스를 튜브를 이렇게 맞춰요. 일치를 딱 시킨 다음에 구멍을 뚫어줄게요.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나사못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조금 구멍을 조금 더 넓게 뚫었어요. 그래야지 나사못이 놀아야 되니까. 여기다 넣고, 맞죠? 부으도록 합니다. 너무 꽉 조아주진 말고요. 이게 놀아야 되니까 살짝만. 나사못을 이렇게 끼우면은 윗뚜껑은 이런 식으로 열렸다가 닫혔다 이래 하죠.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데, 여기다가 칼날을 다 넣지 말고 한요 정도 넣고 이렇게 닫아요. 칼날이 다 나오진 않도록 이렇게
닫아두고 칼날을 뺀 다음에 자 호스를 끝까지 집어넣을게요. 호스를 끝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칼날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요렇게 단면이 깔끔하게 잘렸죠. 이런 식으로 단면이 깔끔하게 잘리고 요거 칼날 같은 경우는 빼고 요렇게 열어보면은 요렇게 호스가 나오죠. 호스가 나오면은 요 녀석을 호스하고 동면 빼면은 호스가 단면이 깔끔하게 이렇게 잘려요. 자 이렇게 해서 튜브를 커팅하는 도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샌딩도 하고 마무리 메무쇠를 좀 다듬었어요. 다듬어 가지고 좀 매끈하죠. 매끈하게 다듬어서 쓸만한 것 같이 보이죠. 자, 진짜 쓸만한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라야 될 실리콘 튜브예요. 요거를 제가 설정한 뭐 40mm, 저는 이제 40mm가 필요해서 40mm짜리를 갖다가 사용했는데 그 뭐 긴 길이를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은 뒤를 이렇게 막지 않고 뚫어요. 뒤가 이렇게 관통돼 가지고 호스가 이렇게 나가고 나간 상태에서 남는 호스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C자로 해가지고 여기 스토퍼 씌워가지고 뭐 스토퍼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자르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만들어 둔 요 방식대로 자 자 호스를 끝까지 밀어 넣어요. 밀어 넣으면은 제가 설정해 둔 40mm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칼날을 여기 틈새로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칼날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얘를 이렇게 돌려줘요. 호스를 이렇게 지그시 쭉 누르면서 360도를 돌려줘요. 지금 이것이 눌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딱 소리가 남과 동시에 이렇게 끊어져요. 근데 매끈하죠.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느냐? 칼날을 빼고 얘를 딱 돌리면은 이렇게 실리콘 호스가 속에 박혀 있죠. 요거를 안쪽에 뭐 적당한 크기에 이런 파이프나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내면 돼요. 빼내면은 단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말랑말랑한 꼭 이렇게 비닐 재질이나 아니면은 고무 호스라든가 뭐 이런 종류 이렇게 말랑말랑한 종류의 호스를 깨끗하고 정확하게 자르는 도구였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아이디어로 예, 더 좋은 영상을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예빌이었습니다.